또 저희가 또 K리그 리뷰를 하는 동안 또 대표팀, 또 벤투 감독의 대표팀 명단, 이제 9월에 있을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설 두 경기에 나설 선수들을 뽑았는데, 일단 뭐 당연히 붙박이로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근데 지난 밤 사이에 열렸던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햄스트링을 만지면서 교체 아웃되는 모습으로 이 팬들의 굉장히 큰 걱정을 지금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집이 됐습니다. 뭐, 저도 어제 게임을 지켜봤는데, 이 테이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왼쪽 허벅지에. 그래갖고, 뭐, 살짝, 아, 불편한 정도겠지 했는데, 뭐, 언론에 당연히 나왔고. 근데 제가 봤을 땐 게임을 뛰었다는 거는 아마 그렇게 큰 부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분명히 한국에 와가지고 본인의 컨디션을 뭐,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또 만약에 또 부상이 뭐 누누 감독이 좀 지켜봐야 된다,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부상이 조금 생각보다 심한 경우에는 뭐안 오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그럴 봐야 수 있죠. 되는데. 일단 검사를 먼저 영국에서 한번 해보고 상황을 한번 지켜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70분을 뗐으니까. 예. 네, 뭐 아예 안 빠진 게 아니고 몸풀 때 보면은 뭐 앉아갖고 뭐 닥터랑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뭐그 상태로 본인이 만약에 본인은 선수는 본인 몸을 제일 잘 알거든요. 안 좋을 것 같으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전 끝나고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을 다시 나와서 뛰었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 와서도 본인의 역할을 또 회복이 된 시간이 또 있고 회복이 될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최종 예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는 우리가 기분 좋게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토트넘에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또 비중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네. 좋은 그런 이제 별일 아닌 그런 부상이 아닌 걸로 해서 좋은 모습을 한국에서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의 발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규성 선수가 이제 생애 첫 이제 성인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약간 예상 바뀝니다. 그렇죠. 뭐다 이렇게 멤버를 짜놓고 보니까는 조규성 선수가 좀 물음표가 가긴 해요. 그래도 뭐 벤투 감독이 인터뷰한 거 보면은 뭐 기술도 좋고 제운권도 좋다고 뭐 말해주면서 조규성 선수한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제공권 하면 또 김신욱, 지난 이제 6월 달 소집에는 뽑혔던 김신욱 선수가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 벤투 감독은 제공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조규성 선수의 장점을 보고 뽑았다고 하면서 조규성 선수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스쿼드를 봤을 때 항상 좀 공격진이 좀 아쉬웠어요. 황의조를 붙박이로 두고 그뒤 이제 뭐 백업이라든지 그 파트너로 공격 선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수비가 총 10명이고 이제 사이드랑 이제 센터까지 합쳐갖고, 근데 공격은 이제 최전방은 2명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이제 최종 예선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인데 왜 공격적으로 공격 선수를 좀 뽑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아쉬움이 있는데, 뭐 공격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26명을 뽑았는데 더 많이 뽑은 포지션으로 보면은 뒷라인이 가장 많은 포지션이 뽑혔어요. 최종예선 말씀해 최종예선인데 거기다가 저희 홈이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 이 무게를 뒤에보다는 좀더 앞에다 뒀으면 하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조규성 말씀도 해줬지만 조규성 선수 뭐 물론 좋지요. 지금 상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뭐 테크닉적으로도 좋은 선수인데 김신욱 선수는 저는 좀 제가 같이 있어봤고 제가 같이 뛰어본 경험으로는 좀 김신욱 선수가 있었으면 분명히 팀에 도움이 더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있습니다. 뭐 최종 예선을 또 경험해봤고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이제 압박감을 또 이겨낼 수도 있다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벤투 감독은 조규성을 택하면서 공격진을 꾸렸네요. 자, 다음 또 팬들이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 이걸로 하나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는 발탁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와 원두재 선수 등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던 선수들의 뭐 일부분 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많이 좀 빠지게 됐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이 뭐 올림픽 영향은 전혀 없었다. 뭐 이강인이라든지 원두재는 뭐 전술적인 이유로 제외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이둘다 훌륭한 선수죠. 원두재 선수, 이강인 선수 둘다 훌륭한 선수인데 멤버를 놓고 봤을 때 이동경이냐 이강인이냐 지금 폼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동경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줄것 같고 누구죠? 원두재냐 정우영이냐 손준호냐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점수를 더 많이 가는 데는 정우영이랑 손준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번에 최종 예선에는 당연히 못 뽑힌 거를 좀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또 분명히 이게 최종에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본선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또 막차를 또 누가 갈아탈 수 있을지도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본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은 충분히 또 기회는 올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올림픽에서 맹활약했던 이동준 선수가 빠졌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울산에서 또 굉장한 활약을 또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쉽기도 한데 울산에서 3명이 뽑히고 전북에서 2명이 뽑히고 오히려 이제 김천상무에서 4명이 뽑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6월달 대표팀 소집 때 이제 울산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가면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돌려서 그런 이제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기자회견 때 정확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뭐 약간 돌려서 얘기는 했지만 뭐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지 않았나. 워낙에 또 이제 뭐 최종 예선이 계속 있는 거고 9월달에는 두 게임인데 뭐 최근에 또 폼이 괜찮았던 나상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2년차 라이프치히 2년차를 맡고 있는 황희찬을 좀더 중용을 하겠다 이번에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생각이지 않았나 그렇게도 조금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예비 명단에 또 남은 선수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선수의 부상 그리고 컨디션 조절 실패로 분명히 최종 예선 말고 본선에 가는 또 명단을 뽑을 때는 분명히 한두 세네 자리가 좀 바뀔 것 같은데 끝까지 본인이 포기하지 말고 좀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좀 게임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자, 그래서 지금 26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향후 일정을 보면은 9월 2일 목요일 이라크와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차전이 열리고요. 이건 이제 무관중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 9월 7일 화요일 레바논과의 또홈 경기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아직 네,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이제 관중 그 수용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정예 멤버를 뽑은 것 같고 뭐 진짜 딱 봤을 때 균형 잡힌 또 명단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벤토가 중요시하는 빌드업 그리고 수비 지역에선 강한 압박으로 좀 전개를 하는 플레이를 많이 선호하는데 뭐이 멤버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멤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홈 이점을 정확히 살려가지고 또 최종 예선도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두 경기 마지막으로. 다 이길 것 같아요. 뭐한 2대 0, 3대 0 정도로. 네, 그렇게 좀 우리 팬분들이 좀 즐겁게 게임을 볼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랑 똑같네. 자, 그러면은 뭐 관중으로 입장은 할수 없지만 TV로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